오늘은 다짜고짜 소스부터 만들며 시작할게요. 적은 양으로 여러 개 만들 예정인지라 일단 작은 종지에 진간장 반 스푼,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달달 짭조름한 간장 소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. 이번엔 고추장 깎아서 한 스푼과 올리고당 한 스푼을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. 고추장은 시판 고추장 사용했고요. 요렇게 순식간에 매콤달달한 소스 완성입니다요. 마찬가지로 작은 종지에 다진 마늘 반 스푼, 버터 반 스푼을 넣어주고 올리고당 반 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시면 갈릭 버터 소스가 쉽게 끝난답니다. 이제 이걸 어디다 사용할 거냐? 얇은 어묵을 한 장 준비해주세요. 여기에 만들어둔 간장 소스를 적당히 발라주시면 된답니다. 소스를 바른 어묵은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나무젓가락 두께로 잘라주시면 딱 좋아요. 뭐라고요? 먹는 거에 나무젓가락을 비유하는 건 좀 그렇다고요? 그런가요? 그럼 두꺼운 빼빼로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될 거예요. 어묵 한 장에 고추장 소스도 골고루 발라주세요. 마찬가지로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시고요. 갈릭버터 소스까지 어묵에 도톰하게 펴발라준 후 잘라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. 유산지에 잘라놓은 어묵을 올려놓고 전자레인지로 고고싱. 간장소스 어묵엔 검은깨 솔솔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주시고요. 고추장소스 어묵엔 통깨를 살살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주세요. 갈릭버터 소스는 파슬리 좀 솔솔 뿌린 후 4분 돌려주시면 된답니다. 하지만 전자레인지 제품 사양에 따라 시간은 조절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마냥 안심하고 돌리다 보면 요렇게 가운데 부분부터 타기 시작하거든요. 2분 정도 돌려주고 나서 그 후부터 상태 봐가며 30초씩 끊어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식으면 접시에 담아주세요. 금방은 말랑해도 씻고 나면 바삭바삭 어묵 스틱으로 탈받고 만답니다. 그냥 드셔도 맛있고 따로 소스 곁들이시면 훨씬 고급스럽지요. 저렴하고 양 많은 가성비 좋은 어묵 사다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요렇게 만들어 둔다면 길고 긴 겨울 저녁 입이 심심할 일은 절대 없어요. 간장은 짭조름하고 고소한 바삭함이 그만이고요. 고추장은 매콤하고 달큰한데 쫀득해서 입맛 당겨요. 갈릭버터는 마늘빵 맛이 나는 익숙한 바삭함에 중독성 있답니다. 세 가지 맛 어묵과자로 든든하게 주전부리 챙기셔서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.